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바이누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밈코인들은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면 예상 밖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시바이누 코인의 행보가 더 기대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바이누 코인이 이번에 상승한 이유를 살펴볼까요? 사실 시바이누 코인 같은 밈코인의 경우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관심만으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미 지난 3월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이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감으로 꼽히는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상승 가능성이 큰 코인에 미리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반영되면서 연말에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예고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밈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2배, 3배는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10배, 20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죠. 특히 이번 상승장에서 시바이누 코인 같은 밈코인들이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입니다. 주식 시장에도 테마주가 있듯이 코인 시장에도 정치적 이슈에 따라 테마 코인들이 형성되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을 테마로 한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현재도 해리스 관련 코인은 200배, 트럼프 관련 코인은 300배 이상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테마 코인이 급부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테마 코인에 주목한다면 대선 시즌에 상관없이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니 이번 코인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50% 넘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수십 배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찾아오면 알트코인들은 500배에서 1000배 이상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내가 정말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밈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에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황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